우리는 인수분해라는 거를 공부를 했어요. 그쵸? 그래서 지난 시간에 배운 인수분해 잠깐 간단히 정리를 좀 한번 하면, 일단 우리는 몇 가지가 있었습니까? 선생님은 이렇게 이제 여러분이 구분을 좀 했으면 좋겠어. 항의 개수를 가지고 이제 인수분해를 구분하는 게 제일 좋아. 항의 개수. 그래서 항의 개수가 두 개냐? 세 개냐? 이제 뭐그 이상이냐? 아직 그 이상은 안 배웠으니까. 자, 항의 개수가 두 개다. 얘는 무조건 뭐라고? 무언가의 제곱 빼기 이런 식으로 나올 거라고. 알겠지? 항이 두 개밖에 없어. 그러면 얘는, 오케이. 방두개 만들어 놓으시고, 동그라미 더하기 세모, 동그라미 빼기 세모. 이렇게 하시면 끝나는 거야. 됐습니까? 그 다음에, 항이 세 개짜리라는 거는 두 가지가 있어. 뭐가 있냐면은, 완전 제곱식 완제가 있고요. 그 다음에 방두 개가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지. 완제라는 건 우리가 어떻게 확인할 수 있다 그랬지? 맨 앞에 있는 친구, 항이, 식이 이렇게 세 개가 있으면, 항이 세 개가 있으면, 맨 앞에 있는 친구하고 맨 끝에 있는 친구가, 제곱수의 형태다라고 볼 수가 있겠지. 그치? 그러면, 이거의 제곱이 되기 전의 모습, 이거의 제곱이 되기 전의 모습. 제곱하고, 여기가 플러스 마이너스냐에 따라서, 그대로 부호 뭐하고, 맞춰주고, 알겠지? 그리고 곱하기의 두배한게 여기 있는 친구가 맞는지만 확인해주면 된다고 했었지. 기억나시죠? 그 다음에 방두 개짜리는 뭔가 이렇게 항이 세 개가 있으면 앞에 것끼리 곱한 게 얘가 돼야 되고 뒤에 것끼리 곱한 게 얘가 돼야 되니까 앞에 거는 쉽게 여러분이 뭐 구할 수 있고 뒤에 거에서 여기에서 곱하기를 가지고 나올 수 있는 친구들이 여러 가지가 있다고 했었지. 근데 차이가 간격이 작은 거일수록 더 확률이 높다라고 얘기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그런 문제도 본격적으로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이렇게 돼 있을 때 얘하고 얘를 한번 간단히 해봐라라고 했고요. 이 친구는 이걸 이제 딱 보는 순간 아 완제 같은 거는 얘들아 몇 번만 보시면 금방 우리가 뭐할수 있어? 알수 있어. 그러면 얘는 뭐 완제인 거 알겠지? 앞에 거 제곱수죠? 얘도 제곱수잖아. 그래, 안 그래? 그러면 너는 루트 씌우고, 이렇게, 이렇게 만들어주고, 네가 제곱되기 전에 원래 모습은 x겠지. 네가 제곱되려면 너는 2가 있어야 되겠지. 더하기니까 더하기로 간다. 이렇게. 그리고 곱하면은 2x의 두 배가 4x 맞아, 안 맞아? 맞네. 결론적으로 너는, 아,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겠군요. 라는 걸알 수가 있겠지. 됐습니까? 자, 마이너스 루트 하시고요. 이 친구도 아 너가 제곱의 형태고 너도 제곱의 형태니까 완제겠구나. 얼른 너는 x, 너는 2 곱하기의 2배 4 맞구나. 그러면 완제란 얘기야. 그러니까 x 빼기니까 빼기 2의 제곱 이렇게 이제 인수분해가 되겠지.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 친구를 인수분해하면 이렇게 된다는 얘기고 이 범위에서 얘를 구하라는 문제는 일단은 여러분이 무리수 단원에서 많이 풀었던 문제죠. 뭐만 확인하면 됩니까? 얘가 양수인지 음수인지만 확인하면 되겠지. 그걸 어떻게 확인하냐? x가 지금 마이너스 2에서 2 사이잖아. 그래, 안 그래?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숫자 뭐 아무거나 하나를 이렇게 생각을 하세요. 그 숫자를 갖다가 여기다가 집어넣어봐. 그러면 이 결과물이 양수겠어, 음수겠어? 당연히 양수가 되겠지. x를 0이라고 생각하고 0을 대입해 보면 2라는 숫자가 되니까 얘는 양수. 여기다가 0을 넣어보면 너는 전체적으로 뭐가 되겠습니까? 음수가 되는 거알 수가 있겠지. 그치? 그러면 아 너는 양수니까 어떻게 나온다? 그냥 그대로 나오면 된다는 얘기야. 너는 음수니까 부호를 바꿔서 나와야 되는데 자기 앞에를 보니까 앞에가 음수잖아. 그래 안 그래? 그럼 선생님 어떻게 하라 그랬어? 앞에 거 부호를 바꾸고 그대로 나오면 된다라고 얘기했었지. 이거 다 1단원에서 했던 내용들입니다. 수학은 연속이야. 앞에서 했던 거 계속 반복하는 거기 때문에 얘도 이렇게 인수분해만 할수 있으면 이 다음부터는 전에 앞에서 배운 거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뭐 이거 없어지니까 이 x가 답이구나라는 거는 쉽게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 있다라고 보면 되겠네. 됐습니까? 자, 이 문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668번 상문제. 당연히 상인 이유가 있겠죠, 그쵸?
자, 선생님이 간단히 비교해주면 훨씬 더 여러분이 이해가 좋을 것 같아. 자, 지금 이 664번 같은 경우는 주어져 있는 이 식, 주어져 있는 이 식 자체가, 이 자체가 완제야. 그쵸? 근데 얘는 이렇게 돼 있거나 이렇게 돼 있는 게 완제가 아닙니다. 지금 완제 아니잖아, 그치? 그런데 이게 얼마나 우리들을 우습게 보고 장난치는 거냐면, 여기 있는 걸 선생님이 끄집어내서 한번 전개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전개하면 어떻게 되냐? x제곱 플러스 6x 곱하기 2배니까 플러스 9 마이너스 12x가 되는 거잖아. 그러면 여기가 6x, 얘가 빼기 12x니까 얘는 x제곱 마이너스 6x 더하기 9 이렇게 되겠지. 그러면 이거를 정리했더니 이렇게 되고, 정리한 이 친구가 뭐가 되니? 완제가 되는 거지. 왜? 여기 x라고 쓰고 여기 3이라고 써봐. 그러면 곱하기의 2배가 얘 맞아 안 맞아? 맞지? 결론적으로 얘는 어떻게 인수분해가 되냐? x-3의 제곱으로 이렇게 인수분해가 됩니다. 알겠어요? 자, 이렇게 되어지는 과정이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숙지가 되었다면, 이거는 보세요. 이건 이렇게 되는 거야. 이거를 봤을 때 여러분이 이렇게 문제를 푸는 게 아니지. 어떻게 하는 거니? 너 지우고 부호만 빼기로 바꿔주면 되죠. 외우는 거 아니에요. 알겠어? 공부는 이렇게 정확하게 연습하셔야 돼. 학교에서 문제 풀 때는 이렇게 푸는 거라고. 바로 보자마자 이렇게. 그럼 당연히 얘는 뭐가 되겠어? 너 지우고 이렇게 되겠지. 그러면 668번의 상 문제가 뭘로 바뀐 겁니까? 664번의 중정도 난이도 문제로 바뀌는 거야. 이해되겠습니까? 오케이. 자, 그러면 앞에서 우리가 풀었던 것과 똑같습니다. 여기 가까이 있는 친구, 뭐 사이에 있는 친구 0을 한번 넣어보면 얘는 빼기니까 음수가 될 것이고 얘는 더하기니까 양수가 되겠지. 그래 안 그래? 그럼 너는 음수가 되니까 어떻게? 부호 바꿔서 원래는 부호 바꿔서 마이너스 x 더하기 3 이렇게 나오면 되고, 맞지? 얘 같은 경우는 x 더하기 3이 그대로 나와야 되는데 자기 앞에 마이너스가 있잖아. 그러니까 얘 때문에 부호를 바꿔야 되니까 마이너스 x 마이너스 3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거 없어지고 마 x니까 마이너스 2x가 우리가 찾는 답이 된다. 이렇게 푸시면 되는 문제입니다. 자, 다음 문제 한번 봅시다. 자, 669번이고요. 이제 지금 딱 보니까 얘들아 항이 몇 개야? 항이 두 개지? 항이 두 개짜리는 정말 쉽습니다. 왜 쉽습니까? 그냥 무조건 합차밖에 없어. 알겠지? 자, 일단 여기를 보시면 모든 인수분해 공식을 적용하기 전에 반드시 뭐부터 하는 거냐? 묶어내는 것부터 먼저 하는 거야. 알겠어? 그래서 여기서는 A로 묶어낼 수가 있겠죠? A 묶어내면 뭐가 되지? A제곱 마이너스 이렇게 되겠지. 그러면 이 친구가 뭐란 얘기야? 합차란 얘기야. 그러면 얘는 A 쓰시고 방 두 개 일단 만들어 놓고 A는 당연히 A하고 A가 나올 것이고 너는 플러스 1 마이너스 이렇게 나오겠다. 그래서 너를 인수분해한 거는 바로 내가 된다 이렇게 보면 되겠지. 자, 선생님이 인수를 모두 고르시오. 정답이 두 개라고 했고, 인수라는 거는 뭐라 그래서 각각 하나씩도 인수고요, 두 개씩도 묶어주는 것도 인수고, 세 개가 다 묶이는 것도 뭐라 그랬어? 인수라고 얘기했었지, 그치? 그래서 그러고 보면 A는 인수 맞죠. A 세제곱은 절대 될 수가 없어요. A-1은 여기 인수 있으니까 맞다, 그치? A제곱 더하기 1은 안 돼. 왜 안 되냐면 여기서 이렇게 만약에 곱해주면은 A제곱 더하기 A는 될 수 있지만 A제곱 더하기 1은 될 수가 없습니다. 아시겠죠? 너도 될 수 없고 답은 1번하고 3번이 우리가 찾는 답이 된다라고 보면 되겠네. 자, 이제 이런 문제들이 조금 여러분들을 귀찮게 하기 위해서는 674번 같은 문제가 나오는데 674번 문제를 좀 보면서 한번 살펴봅시다. 자, 얘들아, 무언가의 제곱 빼기 무언가의 제곱이면 얘는 어떻게 나온다고?
이것이 제곱이 되기 전에 원래 모습, 이렇게. 원래 모습, 이렇게 해서 더하기 빼기가 가면 된다는 얘기지. 그러면 여러분이 여기 있는 이 8제곱을, 승희씨, 자, 여기 있는 8제곱을, 어씨, 뭐야, 이렇게 볼 필요가 없다고. 8제곱을 어떻게 보면 되겠어, 그러면? x의 4제곱에 이렇게 보면 되잖아. 그러면 얘가 네모 역할을 하면 되는 거잖아, 그냥. 맞습니까? 그리고 나서 빼기 1은 어차피 1제곱이니까. 여기까지 되겠니? 그러면 얘네들은 방두개 만들어 주시고요. x제곱이니까, x4개니까, x4개 더하기 1, x4개 빼기 1, 이렇게 가면 되겠지. 그럼 4제곱, 이거 어떻게 할거 없다고. 다시 이 친구는 x제곱의 제곱이잖아. 이해되지? 그러니까 x제곱 빼기 1, x 더하기 1, x제곱 빼기 1, 이렇게 갈 수가 있겠지. 이해되겠습니까? 다시 이 친구는 어떻게 갈수 있어? x 더하기 1, x 빼기 1, 이렇게 할 수가 있겠지. 결론적으로 이 친구를 인수분해하라. 그러면 1, 2 이렇게가 인수분해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됐습니까? 인수가 아닌 거는 뭐냐라고 물어봤습니다. 인수가 아닌 거는 그래서 x-1 있죠? 플러스 1도 있고요. 제곱 빼기 1도 있고요. 4제곱 더하기 1도 있는데 얘는 없다란 얘기네. 그래서 얘가 답이 된다는 얘기야. 알겠어? 이게 뒤에서 얘들아 어떻게 응용되는지 아니 이렇게 응용이 된다. 곱셈공식에서 이제 풀었던 문제 중에 하나인데 이렇게 나온다고 보면 어떻게 나오냐면은 2 더하기 1 이렇게 2 아니 그 다음에 2의 제곱 더하기 1 이렇게 본적 있을 거야. 네모 안에 뭐가 들어가냐 이 얘기라고. 그러면 이게 바로 뭐냐면은 선생님이 방금 말한 이거를 인수분해한 거야. 그러면 여기 앞에 반드시 뭐가 필요해? 합차가 필요하니까 2 빼기 1이 필요하다는 얘기지. 알겠어? 근데 2 빼기 1의 정체는 1이니까 곱할 때 의미가 있어 없어? 없으니까는 그냥 얘 해주면 쭉 가서 얘는 16이 되는 걸알 수가 있겠지. 얘를 조금만 더 어렵게 하면 이렇게 되는 거야. 이제 이렇게. 이런 식으로. 얼마냐? 이렇게 나올 수가 있다고. 알겠지? 그럼 얘는 이제 얼마가 되느냐? 5 빼기 1이 필요하잖아. 그래, 안 그래? 5 빼기 1이 필요한데, 이거는 내가 뭐 하는 거야? 내가 이거를 계산하기 위해서 곱해준 거잖아. 그치? 그러니까 당연히 여기다가 얘가 4잖아. 그러니까 4분의 1을 뭐 해야 돼? 곱해줘야 되겠지. 그래야 식의 변화가 없을 거 아니야. 다시. 지금 이것이 얼마냐고 물어보는 거야. 알겠지? 내가 이거를 합차 방법으로 편하게 계산하기 위해서 얘를 뭐 하는 거야? 가지고 온 거잖아. 근데 얘 가지고 온 거는 4라는 친구잖아. 그치? 근데 구하라는 거에다가 4가 추가로 곱해져 버리면 내가 구하는 숫자가 아니잖아. 그러니까 내가 구하는 숫자와 변화가 없게 하기 위해서 내가 가져온 거에 역수를 곱해주는 거야. 알겠니? 자, 그러면 얘는 어떻게 되냐? 여기 있는 4분의 1은 그대로 있으면 되고, 여기 있는 친구가 당연히 5 제곱 빼기 1될 것이고, 또 이렇게 묶여지는 게5 4제곱 빼기 1 이렇게 되겠지. 그럼 이렇게 묶여지는 게 뭐가 되겠어? 5 8제곱 빼기 1. 그래서 이 친구가 뭐가 된다? 답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나오더라도 우리는 합차의 형태를 유지해야만이 이런 식의 계산이 가능할 수가 있기 때문에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합차 형식이 되게끔 얘를 곱해주고 곱해준 숫자가 만약에 1이 아닌 경우는 반드시 그거의 역수를 모아야 된다. 곱해서 숫자가 변화가 없게 해야 된다라는 얘기야. 알겠지? 자, 여기서부터는 자, 우리가 지금 이제 현재 완전제곱식 다 했고요. 합차까지 지금 이제 마무리가 된 상태고, 그 다음에 이제 항세 개짜리가 뭐가 있어? 이제 방두 개에서는 이게 얘기했었지. 그래서 이제 이런 친구들을 우리가 만나면 얘가 이제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인수분해할 때 여러분이 가장 일단은 아셔야 될게 뭐냐면, 이거는 어디서 나온다? 앞에 것끼리 곱하는 것에서 얘가 나온다는 얘기야. 알겠지? 그 다음에
얘는 누가 나오냐? 얘는 뒤에 것끼리 곱해서 얘가 나온다고 얘기야. 알겠어? 그 다음에 가운데 거 얘는 어디서 나오냐? 그러면 얘는 이렇게 V자에서 나온다. 이거야, 이거. 이게 더 중요해. 알겠지? 그래서 이 관계만 여러분이 정확하게 아시면 금방 해결할 수가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지금 이제 상수 AB를 지금 구하는 게 목적이잖아. 그래, 안 그래? 그러면 A라는 거는 이렇게, 이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 미지수가 있잖아. 그치? 그렇기 때문에 A를 구할 수가 있어? 없어? 없어. 그렇기 때문에 얘부터 뭐 해야 된다? 해결을 해야 된다라고 여러분이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얘는 어디서 나온다고? 이렇게 곱한 게 얘란 얘기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얘는 B는 얼마다? 8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지. 플러스 3하고 마이너스 B가 마이너스 24니까 B 자체는 8이 돼야 되겠지. 맞죠? 자, 그래서 B는 8이야. 8. 그럼 A는 뭐가 되냐? A는 이렇게 곱하면 뭐가 됩니까? 3이 되겠죠. 맞죠? 그 다음에 이렇게 곱하면 뭐가 된다고? 마이너스 8이 되겠지. 그치? 그러니까 곱하기의 결과는 마이너스 5가 되고 이 친구가 플러스 A니까 그냥 얘가 A가 되면 되겠네. 되겠습니까? 그래서 마이너스 5에서 8을 빼니까 마이너스 13이 답이 된다. 이 정도로 그냥 보면 되겠죠. 간단하죠, 얘는? 자, 여기 3문제 한번 봅시다. 이 얘기야. 무슨 얘기냐면 상수 K에 대해서 이 친구를 인수분해하면 이렇게 된다. K 값이 될수 있는 가장 큰 수가 뭐냐? 이런 얘기거든. 자, 여기 한번 보시면 그냥 써볼게요. X 플러스 A, X 플러스 B라는 거를 곱했더니 X제곱 더하기 7X 더하기 K 이 얘기거든. 오케이? 선생님이 아까 얘기했어. 이 가운데 거는 누가 만든다? 이렇게 만든다고 했지. 얘는 누가 만든다? 이렇게가 만든다고 했지. 그러니까 K 값이 가장 크면 좋겠다는 얘기잖아. 그 얘기는 AB의 뭐가? 이거의 결과가 가장 크면 좋겠다는 얘기지. 그러면은 어떨 때 가장 크냐라는 얘기고, 여기서는 이렇게 한게 A고 이렇게 한게 B잖아. 그리고 A하고 B를 더하는 게 뭐가 되는 거니? 7이 되는 거죠. AB가 지금 자연수잖아. 맞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얘가 1이면 얘가 6이 돼도 되고, 2면 5가 되면 되고, 3이면 4가 되면 되겠지. 그래, 안 그래? 그 다음에 얘가 4고 얘가 3인 거는 큰 의미는 없겠지. 어차피 곱하기 값을 내가 알 거기 때문에 3, 4나 4, 3이 똑같으니까. 맞습니까? 자, 그러면 여기 보시면 얘가 A고 얘가 B라고 하면 두 개를 곱한다는 얘기니까 얘는 6이 돼. 이게 지금 K값이지. 얘는 뭐가 돼? 10이 되고 얘는 뭐가 돼? 12가 되는 거알 수가 있겠죠? 결론적으로 K가 가질 수 있는 가장 큰 값이라는 건 어떤 값을 가지면 되겠어? AB가 3, 4 또는 4, 3이 돼서 그거의 곱에 해당하는 12를 K가 가져가면은 가장 크겠다라고 볼 수가 있겠지. 그러니까 문제도 이제 뭐 K가 가질 수 있는 가장 큰 값을 뭐 M, Large M, 가장 작은 값을 Small M. 그래서 이제 뭐 가장 큰 값, 가장 작은 값을 다 물어볼 수도 있는 거야. 이해되겠어?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좀 생각을 해보자. 뭔 생각을 해보냐면, 자 보세요. 이 생각이야. A하고 B가 더해서 7이라는 어떤 일정한 수가 나온다고, 일정한 수. 알겠지? 그럼 일정한 수가 나왔을 때, AB가 어떠한 상황이 됐을 때, 곱하기가 가장 커지겠느냐, 그 얘기야. 여기 지금 보시면, A가 1이고 B가 6이잖아. 그러니까 A하고 B의 간격이 좀 멀죠. 자, 보시면, 2하고 5가 됐더니 6이었던 게 뭐가 10이 됐잖아. 그래, 안 그래? 간격이, 여기 간격이 좁아지면 좁아질수록 뭐가 되는 걸알 수가 있어? 곱하기 값은 커지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겠죠? 이걸 여러분이 이제 고등학교 가면은 산술기하 평균이라는 어떤 그러한 절대부등식에서 공부를 하게 되는 아주 중요한 스토리가 되는 거야. 뭐 이런 게 있어. 예를 들어 뭐가 있냐면 내가 20cm라는 줄이 있습니다. 이 선으로 직사각형을 만드는데 넓이가 가장 최고화 됐으면 좋겠다는 얘기야. 알겠니? 그러면 이런 것도 이제 중3 때 이차함수 문제에 다 들어가는 문제들인데 이렇게 생각하면 간단하다고. 그러면 얘가 20이면 이러한 직사각형이 뭐가 돼야 되는 거야? 이렇게 4개가 합쳐서 20이 돼야 될거 아니야. 20cm 줄로 만든 거니까. 그치?
그러면 당연히 여기 있는 세로하고 여기 있는 가로를 얘를 A, 얘를 B라고 해보자. 그럼 A 더하기 B는 얘들아 무조건 얼마가 돼야 됩니까? 10이 돼야 되는 건 알겠죠? 이해 되겠습니까? 당연하게 여기도 A, B, A, B가 두 개 있으니까 20을 갖다가 반절로 A, B가 나눠가져야 되니까. 그러면 A, B가 어떨 수 있냐면은 1이고 9일 수 있고요, 2이고 8일 수가 있겠지, 이런 식으로. 뭐 3이고 7이고 4, 6, 5, 5가 될 수가 있겠지. 이럴 때 넓이는 9고 얘는 16이고 얘는 21, 얘는 24, 얘는 25가 되겠다. 결론적으로 아 어떤 더해서 일정한 값을 가질 때 곱하기 값이 최대값이라는 거는 바로 어디서 되느냐, 이 A라는 값과 B라는 값이 뭐 할 때, 그렇지, 같을 때가 바로 뭐가 되는 거야? 최대값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여기서는 지금 자연수라고 나왔기 때문에 3, 4가 되는 겁니다. 알겠어요? 자연수란 말이 만약에 안 나오면 여기 있는 7을 얘하고 얘가 어떻게 하는 거야? 반반씩 나눠 갖는 거야. 그러니까 A하고 B하고 모두 2분의 7이라는 값을 가질 때가 여기 있는 이 K값은 뭐가 된다? 최대가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지. 최대 얼마? 4분의 49 이렇게 되니까 12.25가 되겠지. 그러니까 얘보다 조금 더 큰 수가 되는 거 우리가 알 수가 있다라고 볼 수 있겠네요. 알겠습니까? 자, 이 내용도 추가로 여러분이 조금 알아놓으시고, 일단은 뭐 이 단원에서만 생각을 한번 해보면 이런 식의 문제는 학교 시험에 조금 어려운 문제로 충분히 잘 나오는 문제입니다. 알겠습니까? 그럼 여러분이 선생님은 인수분해 하는 거는 얘들아 이렇게 몇 번 해보면 누구나 다 합니다. 그렇게 많이 어렵지는 않아요. 처음 배울 때는 조금 낯설기 때문에 그런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얘가 어떻게 만들어지느냐, 얘가 어떻게 만들어지느냐, 얘가 어떻게 만들어지느냐를 어떤 것끼리 곱했을 때 얘네들이 나오느냐라는 걸 명확하게 아는 게 중요해. 그래야 이런 문제들도 어떻게 풀 수 있어? 손쉽게 여러분들이 해결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알겠습니까? 자, 680번 문제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자, 반대로 이제 얘는 이렇게 되어 있는 항 3개짜리는, 항 3개짜리는 완전제곱 아니면 방두개야, 그치? 근데 여기가 음수면은 무조건 얘는 완제가 될 수가 없겠죠? 오케이. 그러니까 무조건 방두개가 돼야 되고. 자, 방두개가 된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인수분해를 했습니다. 상수 A 값이 될 수 없는 거잖아. 그래, 안 그래? 그치? A, B는 단 뭐라 그랬어? 정수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 있는 이 친구가 어디서 나오는 거야? A하고 이렇게 나오는 거지. 그치? 즉, A, B의 곱하기가 마이너스 10이라는 친구고, A는 어디서 나옵니까? A라는 친구는 A 더하기 B에서 A가 나오는 거지. 이해되셨죠? 무슨 말인지? 오케이. 자, 그러고 보면, 여기서는 이제, 그럼 A, B가 어떤 것들이 가능하냐? 이런 얘기고, 당연히 A가 만약에 1이라면 너는 뭐가 돼? 마이너스 12가 되겠지. 됐습니까? 얘가 2라면 얘는 뭐가 돼? 마이너스 6이 될 것이고, 3이라면 마이너스 4가 될 것이고, 이렇게 되겠지. 그치? 그 다음에 우리가 조금 전에는 자연수만 이었으니까 하지 않았는데 얘는 정수라고 했기 때문에 얘가 이제 뭐가 될 수 있어? 반대로 얘가 만약에 6이 된, 4가 된다. 그러면 얘는 마 3이 되고, 얘가 6이 되면 뭐가 되겠습니까? 마 2가 되고, 12가 되면 뭐가 돼야 돼? 마이너스 1 돼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다 가능해. 그쵸? 그리고 만약에, 그리고 실제로 A는 또 뭐도 가능하냐? 이쪽이 지금 A를 선생님이 다 양수라고 했는데, A가 음수고, B가 양수여도 가능하겠죠. 맞습니까? 그러니까 A가 마이너스 10이면 B가 1 되면 되고, A가 마이너스 6이면 B가 2가 되면 되는 거고. 그래서 실제 두 개를 곱해서 얘가 나올 수 있는 건 굉장히 많죠. 이게 부호가 반대다 보니까 그런 거야. 그러면 여기서 A 더하기 B 값이 지금 A이고요. 그러면 얘는 뭐가 되겠어? 얘는 A 더하기 B 값은, 자, A 더하기 B 값이라는 거는 마이너스 11도 될 수 있고, 얘는 뭐가 됩니까? 마이너스 4, 얘는 마이너스 1, 얘는 반대로 1, 얘는 반대로 4, 얼마? 11. 아, 이러한 것들이 바로 뭐가 될 수 있어? 더하기 값이 될 수 있고, 더하기 값이 지금 A 값이니까 이 중에서 뭐 하면 되겠어?
여러분이 찾아내시면 된다는 얘기지. 그래서 누가 아 마이너스 5가 나올 수가 없겠구나 라는 거를 여러분들은 아셔야 됩니다. 됐습니까? 자, 인수분해 공식이 이제 뭐 네 번째 공식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어차피 선생님도 이거는 그냥 방두개로 똑같이 그냥 보고 문제를 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친구를 인수분해했더니 이렇게 됐다. 항이 하나, 둘, 세 개야. 항이 세 개고 완제가 아니니까 무조건 방두개가 돼야 되고 이 친구를 만들어내는 거는 누가 만들어내는 거야? 얘하고 얘가 만들어내는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겠지. 그쵸? 그리고 여기를 만들어내는 거는 누구니? 이렇게 할까요? 얘를 만들어내는 거는 A하고 B가 만들어내는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겠지. 자, 정수 AB라고 했잖아. 맞습니까? 그러면 이렇게 두 개를 곱한 AB의 곱이 마이너스 3인 거 우리가 알 수가 있겠다. 됐니 안 됐니? 됐습니까? 그러면 얘네들이 정수기 때문에 얘가 1이면 얘는 마이너스 3, 1이면 마이너스 3, 3이면 마이너스 1, 얘가 반대로 마이너스 1이면 거꾸로 가 3, 얘가 마이너스 3이면 얘는 1, 이렇게 될 수가 있겠지. 이렇게 네 가지밖에 안 되겠죠. 맞습니까? 그 다음에 이렇게 더한 거, 이렇게 더하면 뭐가 됩니까? 4 A가 되고 이렇게 더하면 뭐가 돼? 플러스 2B가 되겠지. 이 친구가 뭐가 된다는 얘기니? 10이 된다는 얘기니? 10. 됐어? 안 됐어? 그래서 자 1번, 2번, 3번, 4번이라고 놓고 한번 구해보자는 얘기야. 자 얘가 나오나 한번 보자는 얘기지. 알겠지? 그러면 A가 1이고 B가 마이너스 3이야. 그럼 당연히 얘가 플러스잖아 지금. 그치? 플러스가 이렇게 나올 수가 있겠어? 없겠어? 없겠지. 그러면 당연히 안 되고 네가 3이고 네가 마이너스 1이면 12에서 2를 빼니까 10 나와 안 나와? 나오지? 결론적으로 아 네가 뭐가 될 수가 있겠구나? AB가 될 수가 있겠구나 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해되겠어요? 그래서 A 빼기 B값을 한번 구해보자 라고 했으니까 A에서 B를 빼면 최종적인 답은 얼마가 되겠어? 4라는 답을 우리가 구할 수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 알겠지? 하여튼 실제 뭐 이건 선생님 풀어볼게. 실제 여러분이 만나게 될 문제는 이런 문제라고 보면 돼요. 그럼 어떻게 푸냐? 일단은 방 두 개야. 방 두 개 해놓고 자 여기 있는 앞에 있는 친구하고 여기 있는 앞에 친구 앞에 것끼리 곱한 게 바로 뭐라고? 얘라고. 알겠지? 그럼 얘가 나오기 위해서는 3x라는 친구하고 x밖에는 안 됩니다. 그래야 3x 제곱이 되니까 따르게 나올 수가 없겠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친구하고 여기 있는 친구를 곱하는 게 마이너스 12y 제곱이거든. 그러면 마이너스 12y 제곱이라는 거는 하나 y 하나 y가 있고 곱해서 마이너스 12가 되는 경우는 여러 가지가 있어. 그치? 근데 선생님 뭐라 그랬어? 3하고 4를 가지고 먼저 하라 이 얘기지. 간격이 좁은 거. 알겠니? 그럼 얘네가 들어올 때 여기에 3y가 들어가고 여기에 4y가 들어갈 수 있고 여기에 4y가 들어가고 여기에 3y가 들어갈 수가 있잖아. 어디 들어가냐는 모르니까. 근데 이런 거는 이제 하다 보면 빨라진다고 넣어보면. 자 그러면 이렇게 되면은 자 여기 있는 마이너스 5가 어떻게 나와?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해서 나올 거 아니야. 그래 안 그래? 그럼 이렇게 곱하면 얘는 3이고 얘는 12잖아. 둘 중에 하나가 풀마가 될 텐데 풀마가 돼서 마이너스 5를 만들어낼 수가 있어 없어? 없지. 그러면은 이렇게 들어오는 게 아니고 아 네가 4고 네가 3이 들어와야겠다라는 얘기가 되겠지. 그러면 이렇게 곱하면은 뭡니까? 9죠. 이렇게 곱하면은 뭡니까? 4. 개수만 따지면 돼. 마이너스 5가 나오려면 네가 마이너스 네가 플러스면 되겠지. 그럼 네가 플러스니까 나는 플러스. 오케이? 네가 마이너스 네가 마이너스 이렇게 돼야 된다는 얘기야.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인수분해가 뭐하다?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건 연습하셔야 돼요, 조금. 알겠습니까? 갑자기 연습하시면, 다음 중 다항식을 바르게 인수분해 하지 않은 것은 이렇게 돼 있네. 그니까, 뭐, 얘는 종합 선물 세트죠. 그러니까 이런 거는 그냥 이게 뭐 사실 뭐 선생님이 풀어주고 말고 할 게 아니라 여러분이 그냥 계속 그냥 뭐 해봐야 돼? 일단 연습을 좀 하셔야 돼. 그리고
선생님이 이제 이 문제와 별개로 인수분해가 선생님이 왜 중요한지 잠깐만 설명을 할게. 들어봐. 이 문제는 풀어주지는 않겠습니다. 여러분이 그냥 뭐 이렇게 풀어봐서 잘돼 있나 안돼 있나 살펴보면 되겠지. 다만 이런 거 봤을 때 이게 아 이게 완제구나. 아 너는 두 개니까 무조건 합쳐. 너는 마이너스 방두 개, 방두 개, 방두 개. 이런 식으로 이렇게. 알겠지? 그래서 빨리빨리 연습을 쭉 한번 해보도록 하세요. 자, 10번. 10번에 이제 보면은 이런 멘트가 나왔네. 무슨 멘트가 나왔냐면은 공통인수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공통인수라는 거는 뭐냐면 이 친구를 인수분해 하겠다는 얘기야. 그리고 이 친구를 인수분해 하겠다는 얘기야. 알겠니? 그러면 얘를 인수분해한 결과와 얘를 인수분해한 결과가 똑같은 인수가 있다. 이런 얘기야. 알겠지? 그게 얼마냐? 이런 얘기고. 얘를 인수분해 먼저 하면, 자, 12x 제곱 빼기 3입니다. 선생님, 얘는 항이 두 개밖에 안 되는데, 얘는 완제가 아니잖아요. 라고 선생님한테 따지시기 전에, 선생님이 뭐라 그랬습니까? 공통인수로 먼저 묶어내 보시면, 합차라는 게 눈에 보일 겁니다. 얘기했어, 분명히. 그래서 얘는 이렇게 보는 거야. 성급하게 따지지 말고, 3으로 묶어내 보면, 4x 제곱 빼기 1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얘는 원래 모습이 누가 되겠어? EX가 되겠지. 제곱되기 전에 원래 모습, 얘는 1이겠지. 그러니까 3하시고 더해 주시고 빼 주시고 이렇게 인수분해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항두 개는 무조건 합차. 항두 개는 무조건 합차. 항두 개는 무조건 합차. 무조건. 자, 이 친구. EX제곱 마이너스 9X 빼기 5 이렇게 되잖아. 그래, 안 그래? 그러면 얘는 어떻게 하냐? 인수분해 얘는 뭐방두 개가 되겠지, 이렇게. 그치? 그리고 얘는 EX, 얘는 X. 그 다음에 얘는 5니까 1, 5밖에 없잖아. 그래, 안 그래? 그러면 여기에 이렇게 들어갈 거냐? 이렇게 들어갈 거냐라는 건데, 항상 생각을 해봐. 이렇게 들어간다면 얘는 5 나오고 얘는 2 나오잖아. 그래, 안 그래? 그러면은 살짝 보면서 9가 나올 수가 있어, 없어? 없잖아. 그치? 그러니까, 아, 네가 안 되고, 네가 5, 네가 1. 그래서 네가 곱해지면서 10인데, 마이너스 9인 거 보니까 네가 빼기, 네가 1이면 너는 더하기 이러면 되겠지. 그래서 네가 마이너스, 네가 플러스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면 EX 플러스 1이라는 공통인수가 이게 바로 생겼다는 얘기지. 알겠지? 중3 때 학교에서 문제 풀 때는 선생님이 이렇게 안 가르칩니다. 이거 10초면 풀어요. 지금은 선생님이 안 알려줍니다. 왜? 지금은 뭐할 때야? 인수분해를 열심히 여러분이 익힐 때야. 알겠지? 항상 선생님은 거의 처음에 배울 때 학습용 풀이가 있고 실전용 풀이가 있습니다. 실전용 풀이는 학습용 풀이에 비해서 진짜 어떤 거는 반절, 어떤 거는 반에 반밖에 안 걸려, 시간이. 근데 그렇게 풀어야 돼, 문제를. 나중에 공개해 줄게요. 지금 열심히 FM대로 연습하세요. 자, 693번. 얘를 인수로 갔는데, 이런 건 너무 쉬운 거야. 왜 너무 쉬운 거냐면, 봐봐. 얘를 인수로 갖는다는 거는 얘는 방두개거든. 그래 안 그래? 근데 방두개의 주인이 하나는 이거란 얘기잖아. 너무 쉬운 문제지. 그러면 당연히 앞에 것끼리 곱해가지고 얘가 나오니까 당연히 얘는 3x밖에 안될 것이고, 뒤에 것끼리 곱해가지고 얘가 나오면 당연히 얘는 마이너스 4밖에 안 되겠지. 그래서 선생님이 여러분들 강조하는 겁니다. 얘가 어떻게 만들어지고 얘가 어떻게 만들어지고 이런 게 중요한 거야. 알겠지? 앞에 것끼리 곱한 게맨 앞에 거, 뒤에 것끼리 곱한 게맨 뒤에 거. 그럼 뭐 아주 간단하잖아. 그러면 당연히 여기 있는 마이너스 a는 어떻게 나옵니까? 곱한 9에다가 곱한 빼기 16에서 나올 수가 있겠죠. 그럼 이 친구가 바로 마이너스 7이니까 마이너스 a가 마이너스 7. 이거 부호 항상 가지고 다녀야 돼. a는 7이구나. 이렇게 마무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자, 다음. 697.
자, 오늘은 유형 13번까지만 할게요. 아니, 유형 그 102쪽까지 오늘 할게요. 자, 다음 세 다항식은 x의 개수가 2인 1차식을 공통 인수로 갖는다. 이게 뭔 소리냐면, 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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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수분해를 해보면 x 개수가 2니까 아 2x 플러스 뭐 이런 식으로 a가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인수를 갖는다, 그 얘기란 얘기야. 알겠지? 그러니까 얘 방 두 개를 해보고 얘도 이렇게 방 두 개를 이렇게 해보고 얘도 방 두 개를 이렇게 해보면 하나의 주인은 무조건 얘가 된다는 얘기야. 오케이? 얘도 얘가 된다는 얘기라고. 이렇게 얘도 얘가 된다는 얘기지. 이해되겠지? 그럼 나머지 하나는 뭐가 되냐? 얘가 이거인 거 보니까 3x가 돼야 되고 얘는 뭐가 돼야 돼? ox가 돼야 되고 얘는 x 이렇게 돼야 되겠죠. 여기까지 됐습니까? 그리고 나서 여기는 누가 될지 알아볼라 모르잖아, 그렇지? 근데 얘가 지금 마이너스 4죠. 이렇게 곱한 게 마이너스 4가 나와야 돼. 맞지? 그러면 여기는 그러면 뭐가 돼야 되겠니? 마이너스 4가 나오려면 얘를 선생님이 해볼게. 네모라고 그냥. 그러면 네모 곱하기 b가 마이너스 4니까 네모라는 거는 b분의 마이너스 4가 나와야 되겠죠. 맞습니까? 근데 선생님 미지수 하나 더 쓰, 근데 미지수 하나 더 쓰면은 선생님 미지수 하나 더 쓸게요. 얘를 플러스 선생님이 c라고 볼게. 이렇게 알겠지? 그러면 b 곱하기 c가 뭐가 돼? 마이너스 4가 되겠지. 그쵸? 그 다음에 이렇게 곱한 뭐하고 3b하고 이렇게 곱한 뭐가 2c가 뭐가 되니? 5가 되겠지. 자, 3b 더하기 2c가 뭐가 된다? 5가 된다는 얘기야. 알겠어? 그러면 이거 두 개를 가지고 우리가 이제 b하고 c값을 한번 뭐 해보자? 구해보자. 이런 얘기거든. 그럼 b하고 c값을 우리가 어떻게 구할 수 있냐?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 지금 마이너스 4가 나와야 되잖아. 그래 안 그래? 그러면 bc가 마이너스 4가 나오려면 얘가 1일 때 얘가 마 4, 2일 때 마 2 이렇게 되겠지. 그 다음에 마이너스 2일 때 2, 마이너스 4일 때 1 이렇게 되겠네. 이해 되겠습니까? 그럼 이제 얘네들을 가지고 여기다가 한번 넣어보면 어떤 게 가능할까요? 여기다가 2를 넣어. b에다가 2를 넣고 c에다가 2를 넣으면 마이너스 2를 넣으면 6에서 안 되네. 어떨 때 가능하냐? 1, 2, 4일 때 빼먹었네. 4일 때 뭐가 되겠니? 마이너스 되겠지. 그쵸? 근데 3B, 2C가 5. 그 다음에 여기가 마이너스 4일 때 마이너스 1일 때 거꾸로 갑시다. 4 마이너스 2일 때 2, 그 다음에 마이너스 4일 때 1. 자, 이 중에서 뭐가 들어가야 얘가 나올 수가 있을까? 여기가 마1 들어가고 여기가 4 들어가면 되겠다. 그쵸? 그러면 여기가 마이너스 3이고 여기가 8이니까 5가 나올 수가 있겠지. 이해되겠어?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b는 뭐가 되면 되는 거니? 마이너스 1 되면 되는 거야. 그래서 여기 있는 b는 마이너스 1 되면 되고요, 여기 있는 c는 뭐가 되면 된다고? 4가 되면 된다. 이런 얘기가 되겠지. 알겠지? 어쨌든 b는 마이너스 1이라는 게 중요한 거야 우리한테는. 됐습니까? 그러면 여기 있는 b가 뭐라는 얘기니? 아, 마이너스 1이다. 이런 말이 되겠지.
그러면 이 친구가 지금 3이니까 여기는 마이너스 3이 와야 되겠죠. 두 개 곱한 게 얘가 돼야 되니까. 이해되시죠? 그러면 A라는 친구는 이렇게 곱했을 때 마이너스 1. 바깥에 거 V자가 마이너스 6. 그러니까 마이너스 7이 뭐가 되는 거야? A가 된다. 이렇게 마무리하시면 되겠습니다. 되겠습니까? 자, 698번. 잘못 보고 푸는 문제는 뭐 항상 등장합니다. X제곱의 개수가 1인 어떤 2차식을 인수분해하는데 지연이는 X의 개수를 잘못 보고 풀어서 이렇게 했어.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자 P 이렇게 돼 있는 건데 첫 번째 지연이라는 친구는 X개수를 잘못 봤대. 누구를 잘 본 거니? 얘는 잘 본 거지 얘는. 맞죠? 그럼 얘가 만들어내는 게 뭡니까? 얘하고 얘가 만들어지는 거지. 그러니까 지연이 거에서는 항상 이렇게 잘못 보고 풀었다는 문제 풀었다는 문제는 어떻게 접근을 하냐면 이렇게 접근하는 거야. X 개수를 잘못 봤으니까 상수항은 잘 봤다는 거고 상수항을 가지고 인수분해하는 게 얘잖아. 그러니까 우린 여기서 지연이 거에서는 아 B는 마이너스 18이겠구나 라는 거 알 수가 있다는 얘기지. 알겠습니까? 상진이는 상수를 잘못 봐서 이렇게 했다는 얘기잖아. 그치? 그러면 A는 잘 봤다는 얘기죠. A는 어디서 나옵니까? V자에서 나오죠. 그럼 A는 얼마인 거 알 수 있어? 3인 거 알 수 있겠지. 그래서 내가 알 수 있는 식은 이러한 식이 제대로 된 식이고 이거를 인수분해 하면 X, X 여기는 6하고 3이 되겠죠. 이렇게 X일 때는 어디 들어가든 상관이 없어요. 플러스니까 이렇게 곱하는 게 플러스 이렇게 곱하는 게 마이너스가 되면 되겠지. 그래서 답은 2번이 우리가 찾는 최종적인 답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701번 잘못 본 문제들은 여러분이 연습을 한번 해보도록 하세요. 자, 702번 다음 그림에 모든 직사각형을 겹치지 않게 이어붙여서 만든 새로운 직사각형의 가로의 길이와 세로의 길이의 합을 구해라 이런 얘기거든. 이게 이제 이런 얘기야. 자, 이걸 가지고 직사각형을 이렇게 만들었다는 얘기야. 알겠지? 새로운 거. 그러면 당연히 얘를 선생님이 A라 그러고 얘를 갖다가 B라고 한번 해보도록 할게. 알겠지? 그러면 A하고 B를 곱한 거는 이 넓이가 되겠죠? 그래 안 그래? 그럼 이 넓이라는 게 뭐냐면 이 넓이, 이 넓이 이만큼을 다 더한 거가 되겠지. 맞습니까? 그러면 얘는 X제곱에다가 얘는 X가 4개니까 4X가 되고 얘는 3이니까 플러스 3 이렇게 된다. 즉 A 곱하기 B라는 거는 뭐냐면 이게 된다는 얘기가 되겠죠. 맞습니까? 그러면 얘는 뭐 방두개로 X, X, 1, 3, 1, 3 둘 다 더하기, 더하기 이렇게 되면 되겠지. 그러면 네가 A라고 하면 네가 B가 되고 네가 B면 네가 A가 돼야 되겠지. 이해되겠어요? 그래서 문제는 뭐냐면 자, 새로운 직사각형의 가로의 길이와 세로의 길이의 합을 구하라는 거니까 이거를 더하라는 얘기잖아요. 그치? 그러면 더하면 2x 더하기 얼마가? 4가 우리가 찾는 최종적인 답이 될 수 있겠다. 그냥 이런 문제입니다. 있었습니까? 자, 넘어가서 706번 이제 뭐 이 인수분해를 도형에서 이제 활용을 한번 해서 해보자 그런 얘기고요.
넓이가 이제 이렇게 직사각형 모양의 사진이 있다. 벌써 우리가 이거를 보면 너는 항이 두 개잖아, 그치? 항이 두 개면 항상 풀마 합차로 인수분해가 돼야 되니까 원래 모습이 얼마야? T-Rex가 될 것이고 원래 모습은 5가 되니까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겠지. 그러면 뭐 이 친구가 가로면 얘가 세로, 얘가 세로면 얘가 가로 이렇게 되겠다. 알겠지? 이 사진의 가로 길이가 얘라고 했네. 얘가 가로라고 했네. 그쵸? 그러면 사진의 둘레는 얼마냐? 얘가 그러면 세로겠지. 얘가 가로고. 사진의 둘레라는 거는 가로가 두 개, 세로가 두 개잖아. 그러니까 가로, 세로를 더해가지고 곱하기 2 하면 되겠죠? 가로, 세로 더하시면은 여기 있는 친구하고 얘를 더하라는 얘기니까 14x가 되고 거기다가 2를 곱하면 최종적인 답은 28x가 우리가 찾는 답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710번 문제 한번 볼게요. 자, 오른쪽 그림은 지름의 길이가 19R인 원에서 4R의 폭을 남기고 작은 원을 잘라냈다. 색칠한 부분의 넓이는 얼마냐? 이런 얘기고요. 자, 그러면 색칠한 부분의 넓이라는 거는 당연히 큰 원에서 작은 원을 빼면 되겠지. 그러면 큰 원의 넓이나 작은 원의 넓이는 당연히 우리가 뭘 알아, 반지름을 알아야 되겠죠. 그럼 큰 원을 A라고 하고 작은 원을 B라고 해볼게. 그러고 나서 자 A1, 자 B1, A1의 반지름은 뭐가 됩니까? 2분의 19R이 되겠죠. 자 B1의 반지름은 얼마냐면은 그러면 여기도 지금 4가 빠지겠지. 그래 안 그래? 그러면 이만큼이 2분의 19R이잖아. 근데 거기서 4R이 빠진 이만큼의 반지름이 되겠지. 됩니까? 다시 이만큼이 지금 2분의 19R이라고 2분의 19R. 그렇죠? 그러면 여기 있는 이만큼이라는 거는 2분의 19R에서 4R만큼이 빠지면 되는 거 아니야, 여기가. 그러면 2분의 19R에서 4R이라는 거는 2분의 8R이 되겠죠? 2분의 8R을 빼니까 2분의 뭐가 되겠어? 11R이 우리가 찾는 반지름이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셨죠? 그래서 이거의 제곱에서 이거 제곱을 모아보면 돼? 빼면 된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2분의 19 제곱 R 제곱 빼기 이렇게 되는 거지. 그냥 2분의 19 R의 제곱에서 2분의 11 R의 제곱을 빼겠다 이 얘기잖아. 그렇지? 그러면은 이거를 제곱하고 이거를 제곱해서 뺄 게 아니라 우리는 인수분해 뭐를 배웠어? 합차를 배웠잖아. 그러니까는 그거를 이용해서 문제를 쉽게 풀자 그 얘기야. 그럼 어떻게 되냐? 얘는 두 개로 인수분해가 될 것이고 얘는 이거의 원래 모습은 2분의 19R 더하기 2분의 11R이 되고 여기는 2분의 19R 빼기 2분의 11R이 되겠지. 무슨 말인지 알아듣겠어? 그러면 얘는 2분의 30R이잖아. 그치? 2분의 30R이니까 얘는 뭐가 돼? 15R 이렇게 될 것이고. 아, 여기 파이가 빠졌네요. R, 파이 R제곱이니까 알겠지? 여기도 파이 R제곱. 자, 파이 이렇게 쓸게요. 그러면 15R이고 여기는 15R. 2분의 30R이니까 15R 곱하기. 여기는 2분의 4R이니까 2R 이렇게 되겠지. 아니, 2분의 8R이니까 4R이네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얘네를 모두 곱한 거가 되니까 15 곱하기 4니까 60, 그 다음에 R 제곱 파이인 얘가 우리가 찾는 뭐가 된다? 최종적인 답이 된다. 이렇게 볼 수 있는 문제입니다.
물론 이거 제곱한 거에서 이거 제곱한 거를 빼도 상관은 없어요. 알겠지? 근데 이제 뭐 이렇게 우리가 어차피 인수분해 공식 배웠으니까 배운 대로 써먹자 그렇게 보시면 되겠네. 알겠어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 711번. 자, 다음 그림의 두 도형 AB의 둘레의 길이는 서로 같대. 도형 A의 넓이가 이거래. 자, A 넓이가 이거니까 X제곱 더하기 10X 더하기 A라는 친구가 하나는 X 더하기 7이잖아. 그치? 그러면 하나는 X 뭐가 되냐 지금 이런 얘기가 되겠지. 맞죠? 그러면 여기는 이제 뭐가 돼야 되냐면은 얘가 지금 10이잖아. 맞죠? 그러면 얘가 10이 되려면은 얘는 뭐가 돼야 돼? 플러스 3 이렇게 이제 하면 되겠지. 그쵸? 그런데 생각을 한번 잘 해보셔야 돼. 뭘 생각을 잘 해보셔야 되냐면 지금 A 둘레 길이가 같다고 했으니까 어쨌든 간에 얘가 10 나오는 거는 이렇게 이렇게 곱해서 나오니까 당연히 얘는 3이 되고 그러면은 A라는 거는 뭐가 된다? 21이 된다 라는 걸 알 수가 있겠지. 근데 지금 여기서는 A를 지금 구하는 거는 문제가 아니고 뭐 구하라고 그랬어? 도형 B의 넓이를 지금 구하라고 했잖아. 그래 안 그래? 그럼 도형 B의 넓이를 구하려면 자, 이 길이하고 이 길이가 뭐야 돼? 지금 같잖아. 맞지? 그러니까 둘레 길이 같다 그랬으니까 A라는 거는 이거 더하기 얘는 이거 더하기 얘하고 똑같겠지. 그쵸? 그러면 얘 더하기 얘라는 거는 뭐냐면 얘하고 얘를 더하는 거니까 2x 더하기 10이 될 것이고 그게 바로 이 친구하고 이 친구를 더하는 거니까 나는 이 한 변의 길이를 알고 그거를 제곱하면 되겠지. 그러면 한 변의 길이라는 거는 바로 뭐가 돼? 이거를 2로 나눈 x 더하기 5가 바로 이 길이다라는 걸 알 수가 있겠네요. 최종적인 이제 이 넓이라는 거는 얘를 갖다가 뭐 하는 거야? 제곱하는 거니까 x 제곱 더하기 곱하기의 두 배 10x 더하기 뒤에 거 제곱이니까 25. 얘가 최종적으로 우리가 구해야 되는 답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되겠습니까? 자, 일단은 오늘은 여기까지 해서 6단원을 좀 마무리했고요. 연습을 조금 해오세요. 그래야 다음에 7단원은 인수분해 공식에 또 이제 약간 업그레이드 확장판이야. 공부하도록 합시다. 자, 고생했어요.